진짜 운동 정말 많이 하시네요.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오늘의 주인공은 운동 로봇 아닌 군살 하나 없는 몸매의 소유자 김영주 씨다. 장 건강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제가 이제 배변 활동을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쪽에서도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니까 모든 이제 신체 리듬이 좀 정상화돼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대단하시다. 어, 너무 멋있다. 존경스럽네요. 진짜. 그 결과 무려 체지방량 8.2kg 달성. 8.2면 국가대표. 영주 씨가 알려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장 다이어트 운동. 바로 벽을 보고 하는 스쿼트. 스쿼트가 좋다는 건 대부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집에서나 혼자 운동할 때는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벽을 보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발 앞쪽을 넘어서지 못하게 돼 올바른 자세 유지를 할 수 있다. 때문에 허벅지와 코어 근육을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다. 저걸 하시면 그 벽에 있는 꽃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습니다. 꽃무늬를 셀 수 있어요. 하복부까지 자극해 장 다이어트에도 안성맞춤이다. 체중 감량의 비결이 채소에 들어있다? 저는 당이 들어가지 않은 채소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잎채소나 실채소 종류로 많이 먹고 있어요. 식이섬유는 진짜 많잖아요, 채소에. 게다가 네. 당지수도 낮으니까 뭐 시금치, 청경채, 배추, 양상추 이런 채소들 너무 좋고요. 그런 게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그러면서 또 포만감도 주고. 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잎채소와 실채소를 활용한 오늘의 메뉴는? 엄마 한번 도와줄까? 형도 육수 좀 만들어줄래? 육수를 중이 아들이 만들어요? 어, 육수 만드는데 얼음을 꺼냈어요. 뭐 얼음이 초록색이에요? 어, 하나는 시금치를 삶은 물을 갈아가지고 만든 얼음이고요. 하나는 느타리 버섯을 삶아서 갈아서 이렇게 색깔이 하나는 갈색, 하나는 초록색 이렇게 나왔네요. 와, 저렇게 육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와. 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아무래도 다이어트 할 때는 변비가 좀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 씨의 장 건강과 다이어트를 도와준 식이섬유 얼음. 채소를 얼리면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두 배로 증가해 체지방 감소를 돕는다. 겹친 다음에 갈아. 아, 저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 어, 괜찮다. 해봐야겠네, 저. 정말 약간 녹즙 같은데요? 초록색이면 뭔가 굉장히 몸에 기운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 않으세요? 식이섬유 얼음을 활용한 오늘의 요리는 바로 엄선된 재료로만 끓이는 채소 전골. 어, 저 배추 우려진 물 너무 맛있어. 아, 맛있겠다. 점점 완성돼가는 듯한데. 함께 먹을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고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보시다시피 지방이 매우 적고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풍부해서. 기름이 없으면서 안심이나 등심 맛에 제일 가까운 데가 우둔살이에요. 이거 맛도 맞아. 나쁘지 않은데? 어, 그래? 어, 맛있겠다. 당질 적은 채소와 식이섬유 얼음을 활용한 전골 요리 완성.